입질이. 입질이 왔는데 못 잡았어요. 괜찮은 사이즈. 우와. 와, 첫 무늬. 아. 대박. 야, 드디어. 괜찮은 사이즈. 아침에 해서 좋습니다. 오늘 솔직히 못 잡을 줄 알고 봉투를 안 가지고 왔는데 큰일 났네. 야, 이게 되네요. 아. 아, 대박이네, 대박. 야, 천무늬부터 사이즈 두고. 찾았으니까 다시 진입할게요. 이거였네요. 여치기. 지금 선상들이 많이 가는 게 연안에 있는 가까운 여밭에서 분유오징어 낚시를 많이 하는데 카약이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낚시를 생각해서 시도를 안 해봤거든요. 처음 시도해서 바로 조과가 나와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. 자,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마술을 걸었기 때문에, 네, 좀 더 분발해 보겠습니다. 오늘 사이즈 좋은 녀석들과 한 번 더 노려보겠습니다. 아, 입질이 굉장히 시원하게 풀린 것 같아요.
이제 늘어지는 걸 보고. 가 있어가지고 힘을 더 쓰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문이 성공했고요. 이게 와, 사이즈 다 괜찮습니다. 심해서 하얘집니다. 약간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. 물도 빼고. 시즌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근데 카약이 멍구르. 오랜만에 나왔더니 먹물부터 맞고 시작하네요.
물에 뭐 싹 닦았는데 바로 이렇게 또 테를 할게. 오물이 바로 이렇게 좀 씻어줬을 때는 좀 지워지는데 마르고 나면은 잘 안 지워져요. 오물 지우는 방법은 락스로. 제대로 맞았네. 방금은 입질을 했더니 애끌어안고 스테이하는 그런 입질이었대요. 야, 오늘 생각지도 못한 두 마리. 이것도 아주 사이즈 괜찮아졌으면 두 마리 잡아서 아주 좋습니다. 재밌네요. 네, 오랜만에 나와서 아주 재밌는 낚시 하는 것 같아요. 잡았던 것보다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 한 마리 더 잡았고요. 자세가 좀 불편해서 굉장히 좀 체력 소모가 많은 낚시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즐겁습니다. 잡아서. 원래는 돌삼치랑 우럭 낚시도 하려고 했는데 채비를 잔뜩 가져왔거든요. 요즘 무늬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무늬를 좀 더 노리도록 하겠습니다. 단시간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네, 꾸준히 나와주는 것 같아요. 이런 이제 패턴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고요. 근데 애기를 많이 준비를 못해서 컬러가 지금 고등어색밖에 못 쓰고 있어요. 나머지 애기들은 좀 천천히 가라는 샬로우 타입들 위주여가지고 신나온 애기하고 노멀 애기를 지금 몇 개 안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. 7m, 6m 왔다갔다 하는 구역이고요.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10m에서 12m까지 이제 떨어지는 어초가 있는 지형입니다. 아마도 이 어초 위에서 문어 징어들이 먹이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그냥 그 개천 막 주고 막 하고 있는데도 잡혀요. 많다는 얘기죠, 개천. 열쇠고리 보내주겠습니다. 역시 작은 녀석답게 경계심 없이 매달리는 구질을 보여줬고요. 네, 수심이 좀 얕아지니까 확실히 사이즈도 작아지는 것 같아요.
앞으로도 오후부터 너울이 더 세진다고 해서 승세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사용한 그런 고등어 컬러 계열의 3호 노멀 타입 애기였고요. 오늘 다 요거로 잡았습니다. 애기를 많이 안 가지고 나와서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